자, 9번 보니까 얘는 지금 얼추 보니 the blank thought of them makes me queasy 라고 좀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그 위에 내용 봐도 뭐 괜찮을까? 볼게요. 자, you should really try to get over your fear of insects. 너 정말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 곤충에 대한 공포를 불가능해. The blank thought of them. 그 곤충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makes me queasy. 그러니까 곤충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 queasy. queasy가 뜻이 뭐죠? 매스꺼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충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해도 나는 뭐 한다? 뭐 속이 미식거린다. 매스껍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떠한 생각? Right thought, such thought, even thought, very thought. 바로 그 생각이었죠.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강조가 되는 거죠. 그 굳이 내 9번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오답 못할 때 형용사예요. 왜? 이게 지금 명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을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를 챙겨보세요. Right, such, even, very. Right이에요? 바로? Right? Right thought? Such? Such는 그런 생각? Even? Even이 많이 들어가면은 Even도 이제 바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얘는 뒤에 정관사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Even the thought of them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C번 같은 경우에는 Even the thought.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search 같은 경우에는 더 서치가 안 됩니다. 더 서치. 앞에도 생각하셔야 돼요. 더 다음에 서치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더가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말을 될수 있겠죠. 서치어 형용사 명사. 뭐 이런 거. 그 라이센 이거 그냥 들어간 것 같고요. 어떤 뭐 특별한 설명할 게 없고. 디번에 베리. 베리 자체가 뜻이 바로 그. 이런 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ery thought예요. The very thought of them makes me queasy. 이렇게 the very. 그 이거는 그냥 그러면 그냥 보. right가 만약에 네. 거기에 정답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데 하면요? 아니, 문장은 다른 건데 분명히 이네개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위에 그 뭐냐 question만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right가 정답일 경우에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방금 search랑 even은 search 앞에 이제 더가 없어야 되고 even 뒤에는 더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다른 문장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righ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라이트는 바꿀 보통은 이제 그 자주 사용되는 거뭐 얼핏 생각하기 뭐 that's the right question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거 괜찮은 질문이야. 뭐가 나오죠? That's 부정관사. That's the right question. That's the right question. 뭐 이런 식? 그러면 라이트는 무조건 앞에 더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좀 말이 좀안 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